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시장 중심을 세우는 시간이 되겠고요. 하나대투증권 리서치 센터 조용준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갑오년, 그래서 말의 해, 뭐, 예. 많이 나왔는데요. 연초에 시장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고 한 이틀 그렇습니다. 동안 예. 좀 데미지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에 도는 우스갯소리로 말이 막 뛰다가 넘어지는 이런 영상도 돌고 하더군요. 참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반전의 계기가 좀 있을란가요?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는지요? 연초부터 이제 급하게 원화가 좀 강세로 가고, 원고에 이제 환율 문제도 좀 있었고, 지금 잠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쇼크로 얘기되는 지금 어닝 시즌에, 최근에 환율 강세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 그러면,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되돌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적 문제는 과거에도 4분기 실적이라는 것이 예상치보다는 실적치가 조금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었고요. 약한10% 이상 안 좋았었고, 그걸 감안해 본다 그러면 이번 어닝 시즌 동안에는 약간 보수적 견지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성 있는 장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시장이 뭔가 자신감,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안불안한 모습이군요. 자,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9일날 장 마감 이후에 알코아를 기점으로 해서 또 비공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실적이 좀 나왔고요. S&P 기업들 같은 경우도 100여 개 기업 중에 90몇 개 기업인가요? 이렇게 실적의 눈높이를 좀 낮추는 향후의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눌러놓던데요. 어떻습니까? 이 어닝이라고 하는 것,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경기, 펀더멘탈은 주식시장에서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뭐 가장 기본이겠죠. 그렇죠. 펀더멘탈이 바로 기업 이익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과거의 이제 증시 격언 중에서도 뭐 산책하는 계약 주인, 그러니까 사람하고 네. 개하고 이제 일정한 거리. 같은 방향을 간다. 거리 이제 걷는 거리는 걔가 훨씬 더 많이 걷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만 결국 기업 이익이나 펀더멘탈 따라간다, 뭐, 이 얘기를 이제 비유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결국은, 긴 흐름에서 보면 경기나 경기 회복이나 또 그것에 따른 기업 이익을 주가가 따라가는데, 기업 이익이 분기별로 보면 조금 더 좋았다가 실망을 시켰다가 또안 좋아졌다가 뭐 이러기 때문에 주가는 또 그것을 또 많이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좀 반영되고, 뭐 삼성그룹 같으면 요번에 뭐 특별 보너스를 좀 특별히 많이 줬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사실 그게 길게 보면 기업 가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을 줄 거라고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삼성그룹주들이 특별 보너스를 같이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줄수 있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큰 우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강세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실적이 생각보다 좋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이 결산기 대부분 12월로 돼 있기 때문에 또 CEO 교체식이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과거에도 4분기가 예상보다는 안 좋았고 네. 또 재밌는 것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또 좋은 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1분기를 낮게 잡고, 기저효과. 기저효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도 좀 낮아지고, 그게 이제 어닝 시즌에 어떻게 보면 좀 에피소드 같은 건데,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긴 흐름에서는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이라는 게 이제 올해 중에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연초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요번 어닝 시즌에서 조금 피해 있을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나? 네. 좀 이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만한 업종들 본다 그러면, 저희들 조사로는 보험 업종, 또 의류 내구 소비재, 그 다음에 IT 중에서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정도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대안은 있기 마련이고,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미리미리 눈높이를 낮춰놓고 실제 그 결과치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이런 또 반전의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환율 문제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쳤을 때는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이런 변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이벤트라고 한다면요. 내일 금통위 얘기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외국세 금융기관에서 금리나 가능성을 딱 얘기했단 말이죠. 갑자기 나왔죠. 그렇죠. 예. 채권 전문가들 폴에서는 92%가 동결인데 맞습니다.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채권 시장이 좀 둘락이 있고 오늘도 금리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밸런스가 저 있는데요. 금리. 사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이긴 한데 금리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금리를 좀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뭐 여전히 지금까지 하는 스탠스를 감안해 본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나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경기가 특별히 급냉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처럼 전혀 시그널이 없는데 갑자기 금리를 낮춘다. 이거는 굉장히 위기시에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정책을 갑자기 펼 가능성은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내수가 수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은가. 그것은 뭐 당위적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거냐의 문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뭐 시장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거라고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워낙 그 중국통 아니시겠습니까? 아유, 네. 별 말씀. 중국 쪽 통이라 그러니까 이상. 네. 중국 쪽에 워낙 그 이 해안이 넓으신데 중국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자금 경색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15금리가 급등하고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올해는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림자 금융을 드러내겠다. 아, 시진핑 총리 주석이 아주 뭐 강한 드라이브인데 어떻습니까? 중국 얘기 좀 해 주시죠. 최근 얘기만 잠깐 말씀드려보면, 최근에는 이제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고, 좀 금리 자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같은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 금리는 3%, 예금 금리는 3%, 뭐 대출 금리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고정돼 있고, 실제 경제 성장률은 7%, 8%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7%, 8% 되는 나라에서 대출을 6%에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5%에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져오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량 기업, 국영 기업만 돈을 가져오고 대부분의 민간 중소기업들은 돈을 가져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워낙 대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겠고. 네, 그래서 불만도 많지만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사채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사채 시장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명동 사채 시장. 예,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시금융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반대로 사채 시장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마찬가지 이제 그것의 중국식 표현이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을 줄여 나가는 것의 전제는 금리 자유화입니다.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높은 금리든 낮은 금리든 신용평가를 받고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딱 금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다. 근데 그것을 시장에서 우려하기 전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구조조정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불만 있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표출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개혁 드라이브 개혁 드라이브를 하기 위한 조치에 의한 이제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중국 시장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금 중국 주식시장 주가가 2050, 이 정도, 40, 뭐 이 정도까지, 30까지 떨어졌다 조금 올라왔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 시장 PBR도, 우리 시장도 비슷한데, PBR이 한 배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그런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지 개혁 구조적 문제는 시장에 반영돼서 이제 다시 바닥치고 좀 회복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하고 많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거 이런 예, 것들 예. 때문에 중국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의 과정을 겪고 나면은 통계에 대한 투명성이 좀 이제 제거되는 예, 것이죠. 예, 예. 뭐 인구가 13명이요, 13억 명, 뭐 숨어 있는 인구 13억 명 이런 분이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연초 장세 대응 전략 이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예, 준비하는 예. 것이 또 현명하겠습니까?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고 뭐 환율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특히 선진국 경기, 미국 경기, 유럽 경기, 또 이제 중국도, 지금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또 요것이 어느 정도 개혁이 진행이 되고 나면 신도시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부양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추세는 올해 좀 글로벌 경제가 이어지지 않겠냐. 그럴 때는, 우리 이제 이머징 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쪽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한국 경제나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았다 결과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조정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저희 PBR 한 배가 192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930 정도까지 왔었나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저점을 형성하고 좀 회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월 중하순까지는 뭐 단기에 좀 주가가 빠른 시기를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를 생각해 보고 조금 더 이 장기적 차원에서 좀 우량주로 살 만한 기회로 뭐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을 신뢰하고 그에 예. 반영하는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오를 때 막 흥분해 가지고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 이제는 떨어질 때마다 편안하게 모아 가시는 그게 제일 좋은데 참 쉽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그 어렵지만 결국엔 또 뭐 언론에 예. 기본에 충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 연초가 됐으니까 한번 모셔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리서치 센터 조영준 센터 장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